운명이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할까요? 동양 역학을 과학화시켜 동양 미래 예측학을 개발하고 있는 동양 미래 학자이며 대한민국 미래 예측학 박사 1호 서재하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재하 박사님 사무실에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그동안 음양오행의 역학과 신비적 요소, 미신적 요소를 벗겨서 과학화를 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로 과학화를 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동양의 모든 역학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규칙을 통해서 그걸 응용해서 모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양오행에서의 규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이용한 모든 학문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음양오행은 두 가지입니다. 음양설이 있고 오행설이 있는데, 오행설은 세상 모든 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 보통 몇 개를 얘기합니까? 사계절. 사계절. 방향을 얘기할 때도 사방.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그런 이론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규칙적인 예측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답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해주셨는데요. 또 박사님께서 동양 미래학과 서양 미래학을 융합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나요? 동양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툴을 갖춘 역학을 그러니까 동양 미래 예측학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다 해서 음양오행의 그한 3000년 정도 내려오던 음양오행설의 잘못된 원리를 이제 바로잡은 첫 책에 이게 이런 역할도 하고 우리가 또 접근하면 현재는 우리 서양의 시대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건 바로 서양 미래학 책인데요. 저는 유일하게 동양 미래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또 다시 또 제2의 IMF 같은 위기의 상황이 또올 수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동양 예측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석화 명리와 함께 개발하신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사람의 삶이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년 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의 삶, 인생 자체가 10년을 주기로 반복으로 움직이는데 단지 10년을 반복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10년 안에 사계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우리 리포터님의 그 사주 분석표라고 쓰는 10년 주기 리듬인데 10년 주기 석화 리듬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 2년, 겨울이 3년.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나이 끝자리, 그러니까 3살, 4살. 그 다음에 3살, 4살이 봄이라는 것은 10셋, 14도 봄인 거고, 30셋, 30도 봄인 거고. 그럼 여기서 봄은 어떠냐? 대자연의 봄이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아직 잘 나가는 시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잘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 겨울은 물론 어려운 시기겠죠. 그 여름부터 여름은 잘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 가을은 상당히 잘 나가는 시기.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이 여름 3년 중에서 늦여름 1년과 가을 2년에서 이 3년이 전성기라 해서 가장 잘 나가요. 이 10년 주기 흐름은 잘 보면 쉽게 누구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석화 명리와 석화 리듬을 쉽게 분석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예. 정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시기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건가요? 역학은 주로 이제 아날로그고, 현대 기기들은 디지털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이라고 할까?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주 분석을 불러서 누구누구 사주를 분석하는 거고. 그럼 이런 사주를 분석하면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용하고 조금 초보자용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사주 생년월일지가 뜨고, 그다음 사주가 뜨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한 대운이라는 큰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 그래프, 우리 석화명리에서 쓰는 사주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상대운이라 해서 운의 흐름을 별도로 분석을 해요. 어디가 스마트폰 볼수 있게끔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사님께서 주임 교수로 맡고 있는 전공 분야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인데요.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는 저기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석박사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여기 우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동양학과 명리미래예측 전공은 사주명리학, 즉 풍수지리 관상을 포함한 주역을 포함한 그 동양 역학 전반화를 전반을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서양 미래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동서양 미래학을 융합시켜서 교육을 하는 대한민국의 그 유일한 학교입니다. 네, 또한 동국대학교 GFCA 동양 미래 예측학 최고위 과정과 GFCA 풍수지리 플러스 관상 최고 지도자 과정 주임 교수로도 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시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현재 현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 혹은 역학을 강의하시는 분들 혹은 또 그냥 일반 CEO라든가 역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골고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부했던 사람도 아주 원리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수업 듣고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한두 번 정도 공부해 줄 때 1년이면은 충분히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리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교육자로도 철학이 투철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동국대 최고 과정 외에도 또 다른 역학 사관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또 현재 서초동, 양재역에 있는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맞은편 베스트문 그 4층에 있는 그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그 강의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원적 미래학회 우리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역학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의 모든 과정들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재단법인 하원적 미래학회 회장,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한국성명장명학회 회장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학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하원적 미래학회는 전신이 하원적 명리학회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하자는 큰 우주, 대우주, 원은 지구, 정은 가정.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가진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희 직계 제자들의 어떤 학회가 되고요.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는 2017년 3월 달에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고 얼마 전에 9월 달에 2017년 9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전 단순 역학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화된 동양의 미래예측학의 틀을 갖추자 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교수, 학생,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입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나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장명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공식적인 큰 대형의 단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모임만 있었지.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장명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한 성명 혹은 장명에 대한 연구를 하자 해서 만드는 게 한국 성명 장명 학회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박사님께서 풍수지리에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박사님께서 뭐 묘자리를 봐주신다든지 살기나 수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보셨나요? 아, 예.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풍수지리라는 것이 하늘의 기운이 땅에 맺힌 걸 찾는 겁니다. 풍수 중에서 저 같은 이제 기풍수나 기간풍수가 좀 더 전공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 묘자리 같은 걸 많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혈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정확히 찾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뭐 묘자리 뿐이 아니라 집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수맥이나 살기 혹은 이런 기운들이 또 움직이는데 그런 기운도 찾고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맥이나 살기는 엘로드가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 엘로드 갖고 알 수 있긴 하지만 아까 전 엘로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지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수맥이나 이런 수맥파나 생기 살기를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방법을 안다라면은 피할 수 있고 피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막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 미래학자 석하 소재학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진정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VJ 매거진 선아실이었습니다.